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잠깐만, 저도 세팅 좀 할게요. 아, 어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등이다, 그죠? 예. 네. 선물은 있습니다. 1등인데 선물은 있어요. 어씨, 인터넷 선을 빼버렸네, 내가. 허허. 제가 충전한다고 선을 뺐는데, 그게 하필이면 인터넷 선이네요. 잠시만 방에 다녀올게요. 잠시만 영상 하나 보고 계세요. 왜 그래? 배는 남사만 내줘가지고 왜 그래? 가자. 최도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베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엉덩이는 안 아파요. 예, 루이님, 아직 초반이라서 괜찮아요. 예. 이리 와, 빨리 와, 앞으로 와. 그렇지. 아니, 발 내려, 발 내려. 개들이 좋아하는 마에다스의 황금석. 아니, 앉아. 그렇지.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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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옳지. 발. 옳지. 아니, 자동으로 이제 엎드려 하지 말고. 그래, 엎드려 시킬 건데.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앉아. 아니, 바로 엎드리지 말고 엎드려 안 시켰어. 일어나, 일어나. 배가 무서워? 아, 저 과자 먹고 있는데 하얀이 카카카카 하셨네요, 그죠? 하얀이 오늘 모습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막 찍은 따끈따끈한 겁니다. 따끈따끈한 영상입니다. 이제 막 찍은 따끈따끈한 영상이에요.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보내온 영상입니다. 아, 집중력이 카카카 레이저를 쏩니다. 카카 따가워요. 이뻐. 왜? 뭐 하는 짓거려? 뭐 하는 짓거려 이게? 어? 페리님, 야단 치는 게 그닥 어울리지가 않아요. 거리. 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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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베리님 목소리가 작아서 항상 좀 이렇게 마이크를 하나 사드려야 될것 같아. 예. 술을 낮추다 보니 어울리지가 카카. 흔히 머시기 먹는구만. 아니, 이렇게 혼내는 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어울리지가 않고. 그것도 제가 또 혼내는 게안 어울린다 했다고 또 애를 너무 억박지르면 큰일 납니다. 예. 허니 머시기 먹는 거 뭐,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카카. 하얀 마음 백구 준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너 뭐 하냐? 야, 네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비숑이 우리가 그 중성화를 했지만 남자잖아요. 남자애. 그리고 폴리시가 여자애란 말이에요. 근데 폴리시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지금. 우리를 끌어안고 뒤에서 마운팅을 하는데 가만 두질 않아요, 지금. 아유. 우리가 논다. 그건 노는 거죠, 그죠? 예. 주진님 어서 오세요. 나를 모르는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주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제 음악을 조금 틀어 놓고요. 시작할게요. 대리님, 제 손이 마이더스의 손인 것 같아요. 금방 안 되던 게 다시 하니까 돼요, 그냥. 손 몇 번 움직이니까, 예. 조용히 혼내는 게 더 무서울 수도, 카카카. 루이님 오셔서 우리 애들 교육 좀 해주세요. 우리가 아직 분사를 안 했나 보네요. 아, 우리가 아직 분사를 안 했나 보네요. 한국발 여동물복지센터 교육위원장 좋다. 아오. 근데 위원장이 좋은 거 맞아요, 위원장이?
전 개 마이다스의 손. 어, 마이다스의 손이라. 애들 막 어르렁거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뭐 여기서 전은 없어요. 제가 애들을 한 번도 혼내본 적이 없고 때려본 적이 없고 야단 치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애들이 저의 존재를 그냥 잊고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 신나게 자기들끼리 뭐 세 명이서 같이 재밌게 놀아요. 엄청 재밌게 노네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니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니 제가 지금 음악을 틀었거든요. 음악을 틀었는데 조금 잔잔하게 조용하게 틀었어요. 근데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놈들 때문에 음악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제가 방송 안 하고 얘들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자기들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애견 방송인데 애견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예? 충우, 충우라 그러죠. 우리 반려견들. 예. 식물에는 마이너스의 손. 책 보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각하 인정 안 하시네요. 각하 센터장님. 어, 개 마이너스의 손. 예. 식물에는 마이너스의 손. 아,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식물에는 마이너스입니다. 예. 식물이 잘 안 돼요. 네. 아, 그냥 웃자고 한 건데, 마이너스의 손, 하면서 채팅 보시네요. 아, 채팅 본 게 아니고, 음악을 이렇게 소리 조절했어요. 예. 애들 좀, 애들이 이쪽에 있고, 노트북 여기 있고, 예. 어, 저는 고문. 어, 그 짐도 깜냥이 안 돼서, 차라리 적어보고 싶어요. 소리들이 상상이 된다. 그렇죠. 그르는 소리만. 이게 그르는 소리가 아니고요. 발을 이렇게 발로.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애들은 그런 게 절대 없거든요. 그냥 편하게 걷고, 편하게 뛰고, 자기 몸을 생각하면서 움직여요. 항상 본능대로.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틀려요. 장난을 쳐도 바닥을 딱 치고요. 뺑뺑 돌고 바닥을 치고 옆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장난을 자꾸 걸려고 그래요. 개구진 모습 있잖아요. 네. 나는 이 그르릉 소리는 누가 내게요? 맞춰보세요. 이 그르릉 소리는 누가 낼 것 같아요? 자, 그르릉 소리는 고딩들 학교 몇 시에 가요? 얼마나 뛰어다니면 미친 듯이 놀까요? 맞아요. 아니 지금 나오는 노래가 제목이 뭔지 모르겠네요. 아니 왜 제목을 내일 아침에 등교 영상 찍으러 가야 되는데 어 애들 등교 영상 찍으러 가야 됩니까? 이야 우리 페리님 바로 맞춰요. 땅콩. 와 땅콩 맞아요. 아니 앞다리 딱 대고 전구 숙이고 있는 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르랑 그르르 소리 낸 거는 땅콩이에요. 예. 소리 땅콩 맞아요. 예. 성훈아 안녕. 안녕하세요 형. 안녕. 진도고 각하 기본 아니에요? 각하. 어 기본이죠. 그죠? 예. 근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그르랑 소리 내면 있잖아요. 이 닥스훈트 폴리시를 생각해요. 예. 그 요새 폴리지가 살이 쪄서 이렇게 페키니즈처럼 사자처럼 걷거든요. 거기 포스도 사자 포스예요. 먹을 카페 특히 더 그럽니다. 먹을 카페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컸잖아요. 그죠? 우리가 혼자 크고 비숑프레즈다 보니까 어떤 성향이 있냐면요. 우리는 사료를 주면 일단 눈치를 보고 다른 애들 먹게 도망을 가 있어요. 뒤로 빠져서. 제가 그리고 먹고 싶으면 제한테 보챕니다. 그래서 이제 사료 먹는 걸 길을 들였어요. 같이 먹어도 된다는 걸 알려주고 이 소리는 폴리시 소리예요. 아까 그릉그릉거리는 거는 땅콩이 소리고 지금 소리는 폴리 소리예요. 이 소리가 폴리시입니다. 예. 폴리시가 이렇게 한번 하면 우리가 냅다 도망쳐옵니다. 예. 이제 장난치는 거죠. 도망치는 척을 하는 거죠. 사실은 도망치는 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료는 제가 이제 주면서 먹는 연습 시키고 같이 먹게끔 가르쳤거든요. 그게 밥그릇이 두 개예요. 근데 그걸 같이 먹으면서 친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고기를 줘봤거든요. 고기를 주니까 저 멀리 도망가요. 땅콩이랑 폴리시를 잘 먹어요. 근데 한 번씩 어르렁거려도 바꿔치기 해서 먹지 싸우진 않거든요.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냥. 그르릉 그르릉 으르릉 그냥. 근데 우리는 도망쳐서 멀리서 딱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쫓아와서 저한테 애교를 피우거나 아니면 거기 냄새 맡고 도망을 쳐요. 그러니까 혼자 커가지고 덩치가 몇 배로 크지만 혼자 크다 보니까 애가 장난기도 많고 개구진 것도 많지만 관심을 받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아까 말한 정부를 숙이고 이 자세를 베리님이 말한 그 자세를 취하면서 애교를 피워요. 장난을 치고 사랑받고 싶어서요. 근데 먹을 거 있어도 오히려 그럴 때는 도망가 버립니다. 보통 때는 까불고 장난을 치지만 먹을 게 있을 때는 이렇게 도망가요. 근데 지금은 재미를 붙였어요. 먹고 싶은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저 소리 나면 도망치는 연습을 해요. 아니 저 소리를 내게끔 해서 도망치는 걸 갖고 재미를 느껴요. 내가 또 건들면 네가 이렇게 하겠지 나는 그럼 도망친다 이러고 놀아요 우리가. 하, 얼마나 정이 고프고 사랑이 고팠으면. 예, 근데 원래 또 그 비숑의 성격이 좀 그래요. 비숑들이 해맑고. 아, 저 맞췄으니 각각 승진할게요. 예, 승진하세요. 아니, 루이님 위원장님이면 이제 우리 베리님은 승진하면 무슨 승진해야 되죠? 장난, 각각 장난의 시작. 위원장 위에, 아니 위원장 하면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나고 그 위에 하면 김정일이가 생각나고 그 위에 하면 김일성이가 생각나는데 난 왔다 폴리시 짓고 도망치고 그렇게 계속 시비를 겁니다. 예. 시비들 그런 건 아니에요. 시비도 못 걸고 그냥 건들고 도망가는 면서 재미를 느껴요. 도망가면서 이 쾌감을 느껴요. 쾌감 우리가. 예. 저는 좋은 거 하겠습니다. 예. 또 웃으며 가고 가, 맞아요. 해맑게 장난을 칩니다. 음악 소리 좀 크게 들리는가요? 적응의 단계로 봐야 되는데 이게 적응의 단계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이미 적응은 했는데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이제 고기를 줬을 때 도망가는 건 적응의 단계가 맞아요. 사료를 줄 때 이제 같이 먹는 건 적응이 된 거고, 그죠? 거기는 적응의 단계가 맞는데, 아, 네오니, 김정은, 카카카. 오, 네오나, 네오님, 빠른 복귀. 네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그 적응의 단계라고 했는데, 얘는 그냥, 이게 혼자 자라면서 그 다른 강아지들이나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 보지 못한 있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혼자 놀기 이런 거 있잖아요. 노는데 익숙치 않아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못 어울려. 놀고는 막 싶은데 막상 건드려놓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근데 그게 공격적인 게 아니고 이제 애들하고 어울릴 줄 모른다 그러니까. 시비를 건다는 게 아니고 애가 같이 놀자고 해서 같이 놀자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회 부적응에 따른, 네, 그렇죠. 아예 그런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 거죠. 그죠? 경험을 못 해서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친하고는 싶은데, 막상 건드리긴 건드렸는데, 같이 어울리지 못해서, 혼자 지 나이에 맞지 않은 그 강아지 같은 행동, 자기 나이에 맞지 않는 그런 응석 같은 그런 행동을 하죠. 구다닥 강주와 날라서 왔습니다. 근데 그게 참, 또 그게 견종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견종 자체가 비숑 프리즈이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또 나타나요. 또 오히려 사회가 안 됐는데 조금 까칠한 성격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성격이 아닌 게 다행인 거죠. 네. 아,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물이 어떤 위치의 내용을 말하는데 그걸 모르니까요. 맞아요. 네. 마트 카트에 캔들 조용히 들어갈 기 훈련 처음 했는데 나름 잘 있어줘서 고마운 날이네요. 그러니까 네오님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 네오님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오님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사진. 오 네오님 잘 아시는 게죠, 그죠? 잘 아는 상황이고요, 그죠? 아니 네오님이 잘 아시는 개고 잘 아시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마트 카트에서 캔넬 조용히 들어가 있기 훈련 처음 했는데 나름 잘 있어줘서 고마운 날이네요 하고 네오님이 이야기해 줬는데 익숙한 사진이죠, 그죠? 네. 그럼 요새 훈련하기 잘 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세부적인 게 다 마음에 안 들지만 걔보다 견주의 교육이 우선. 카카카 아이 이뻐. 저희 지방우리 강지네요. 그렇죠. 예. 금방 말씀하신 그 상황이죠.
근데 조금은 금방 나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마트카트에 캔넬 조용히 들어가 있게 훈련 처음 했는데 나름 잘해서 고마운 날이에요. 아니 캔넬에 들어가 있으니까 조용하죠. 낯선 환경에 갔는데 캔넬에 있으니까 조용하죠.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카트가 움직이는데 더 안에서 더 이렇게 저렇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저게 상황이 저런 훈련이에요. 저런 상황을 만들어서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잘 안 되는 애들은요. 그리고 지도수가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그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이끌기 힘든 상황 있잖아요. 리드를 하고 싶은데 리드가 잘 안 돼요. 자기 스킬이 부족해서. 그럴 때는 환경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때 환경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 쓰는 환경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써요. 일부러. 일부러 이렇게 카트에 실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죠. 상황을. 목줄을 하고 산으로 갈 수도 있고요. 사람이 많은 도심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소축사업을 갈 수도 있고요. 다른 개가 있는 집에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마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상황을 이용한 교육 방법이고요. 우리 하얀이도 해야겠습니다. 하얀이 이만한 애를 카트에 태워요. 캔넬 없이 태워요. 캔넬 없이. 밑에 무중력 방석 끌어가지고요. 아래 무중력 방석을 깔고, 와, 발음 힘드네. 무중력 방석. 무중력 방석을 깔아서, 거기 있다고, 어? 점프해서, 어? 아니면, 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아, 하얀이는 거부 당할 듯 가까, 대형견이라고. 어우, 거부 안 당할 거예요. 거부 안 당할 거예요. 캔넬이 근데 생각보다 작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더 작아야지 몸을 못 돌리겠더라고요. 강아지 몸이 생각보다 유연한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 강아지가 몸을 못 돌리는 게 아니고 돌릴 수 있어야 돼요.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몸의 두 배라서 돌리는 게 아니고요. 지 몸에 공감만 돼도 유연해서 돌아집니다. 예. 돌 수는 있어야 돼요. 못 돌 정도면 너무 작고요. 아무리 좁아도 근데 돌아요. 강아지가 그 안에서. 네. 수산하고 몸 추스리고 치료받으면서 더 많은 걸 우리 하연이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하연이는 캔넬 필요 없죠. 우리 하연이는 천재견입니다. 캔넬 따위야. 캔넬은 천재견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영국에서 이제 전람회 때 우리가 다 아는 크라프츠 도그쇼 있잖아요. 세계적인 도그쇼죠. 그죠? 영국에. 그 클라프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소리가 좀 커가지고 제 말을 이렇게 좀 거슬리게 하네요. 이게 방해를 하네요. 볼륨을 좀 더 낮춰야 되겠어요. 아니 제가 복음성가를 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고 잘 들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복음성가가 아닌 노래를 들으니까 이게 또 거슬릴 때가 있네요. 노래가. 네. 캔넬 없이 가능하는 거죠. 3초. 아 캔넬 없이 가능하다는 거죠. 천재견이라서. 근데 영국에서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면 어떤 캠페인을 시작했냐면 지금이 아니고 몇 년 전에요. 이제 전람회가 이제 이게 품종견 전람회가 이게 오히려 문제가 있다. 근친에 의한 이런 식으로 이제 동물보호단체에서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세계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 계기로 해서 KC, 영국 캔넬 클럽, 아니 크라프츠 도그쇼 많이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캠페인을 했어요. 차에 그냥 태우고 가면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아니면 안전벨트를 했지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캔넬에 넣었을 때 가장 안전하다 이거죠. 그래서 캔넬을 놓고 안전벨트를 매는 그런 이제 캠페인을 하기도 했거든요. 예. 카트만 타면 타고 우리 하얀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카트를 탈 때 이렇게 밑에 무중력 방석 하나를 깔아주면 더 좋겠죠. 그죠? 예. 다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죠? 함께 가요. 함께 가요. 발지금과 함께 쇼핑을 마트 출입 시 캐리어 이용. 5km 미만의 소형견은 오케이. 뭐야. 안내견은 언제나 오케이. 식당가는 잠시 멈춤. 이거 하얀이 가는데 문제 생기겠네, 이게. 왜 5km 미만이야? 와, 이거 좀 문제가 있네요. 내가 될 수 있을 거랬는데 5km 미만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네요. 그죠? 혜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문제가 있네요. 그죠? 왜? 왜 5kg 미만이라고 하겠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요, 우리는? 그, 우리 지금 폴리시도 살이 쪘는데 어떻게 가요, 지금? 살이 쪘는데. 야 롯데마트는 5kg로 제한을 걸어두었더라고요. 혜진님, 어서오세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안내견 연습한다는 조끼를 하나 딱 입고 가면 되죠, 그죠?
안 내게 연습하고 있다는 조끼를 딱 입고 가면 됩니다. 예. 혜진님 어서 오세요. 아니 초반에 사람들 쑥 들어왔어. 들어와가지고 방송하기 직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는 왜 하지마. 괜찮아. 버리지 하지마. 어 괜찮아. 어 안 와도 돼. 내한테 안 와도 돼. 그냥 안 하면 돼. 나한테 올 필요는 없어요. 올 필요는 없어요. 어. 다 몰려왔네 또. 어, 하얀이 피해 많이 나옴. 올라오지 마. 근데 고객센터에서 캔넬 대여해주는데 몸무게 재는 것도 없고 아직은 주먹 구구식인더 싶습니다. 어, 이런 거 건의해야 되겠네요. 이런 거 저희 단체에서 이거 좀 구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죠? 고객센터 캔넬 대여해주는데 몸무게 재는 것도 없고 아직 주먹 구구식이고 이런 거 좀 저희가 정리를 해서 건의를 좀 해서 개선점을 찾아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그죠? 네. 그리고 안에 소독도 깨끗이 해야 되고, 그죠? 질병 같은 거 옮기면 안 되니까요. 오늘 또 루인님, 김지사님, 어디 사셨지? 카카. 어디 가셨지 아닌가요? 루인? 어, 루인 있는데? 루인 있는데? 베린, 루인 있는데요? 어, 김지사님은 어디 사셨지가 아니고 어디 가셨지고, 수면 중이시랍니다. 수면 중. 예. 너무 조용하셔서, 아, 폴리시 보여주세요. 곧 남양주 갈 듯, 카카. 하하네요, 하하, 그죠? 아, 폴리시 보여달라고요? 폴리시 이리 와? 이리 와? 어, 와? 아니, 아까는 오지 마라 하니까 그냥 이름만 불렀는데 오더니 지금 금방 지금 엎드려서 꼬리 만들어. 엎드려서 일어나도 꼬리 만들어. 근데 지금 우리랑요, 우리랑 땅콩이만 달려왔어요. 우리랑 땅콩이는 달려왔는데, 심지어 땅콩이는 점프를 했다가, 내가 내려가 아까 했잖아요. 점프했다가 다시 내려가요.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서 다리를 딱 얹고 있습니다. 이 천재견인 것 같아요. 이 땅콩이는. 네. 아, 빨래 늘고 왔어요. 아, 가시면 전해요. 남양주 좋아요. 가시면 전해요. 소독은 바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 이용견이 배변 패드에 오줌 싼 게 아니면 돌려서는 됐습니다. 아, 그 동네 좀 알아요. 남양주. 남양주에 그 있잖아요. 저희 형님. 남양주에 저희 형님들 계시잖아요. 예. 아, 가면 뭐 있나요? 카카카. 남양주에 가면은 아는 여동생도 있고요. 아는 여동생 지금 축구선수한테 시집가가지고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축구선수한테 시집가서 뭐 재미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신혼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남양주 가면은 전 몰라요. 카카 그 형님들. 남양주 가면 또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 그 박종팔 형님, 예, 세계 챔피언 종팔 형님, 동양의 호랑이, 세계 챔피언 박종팔 형님 계시고요. 예. 또 저희 형님들 또, 어, 프로전적 6전 6승 6KO, 또, 희순이 형님도 계시고요. 예. 지금은 그 장궁이 아니고, 우리 그 전통궁 뭐라죠? 저기 있는 거, 저기 뒤에 있는데 지금? 저기 뒤에 보이죠? 저기 협회 이제 또, 그 회장님이시고, 예. 아, 전 제 지인들이 있단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고 있어요. 예. 자, 영상 또 한번 볼까요? 근데 오늘 지금 미미님 안 오셨죠? 미미님 안 오셨죠? 온다리 영상 한번 볼까요? 온다리 영상? 우리 온다리 영상. 아, 국궁 맞습니다. 맞아요. 국궁. 박영록의 라이브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궁요. 국궁협회, 그게 지금 회장님이시고요. 예. 자. 박영록의 라이브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온다리,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달이 오늘 병원 간 거거든요, 이 영상은. 미미님 오늘 주무시는 것 같다, 그죠? 아이고. 아이고, 빠르네.
아이고, 그림자까지. 제가 보는 영상을 여러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산에는 진돗개 은근히 많은 듯. 가수 엄보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천아리랑 아마도. 안녕하세요. 7마리 정도 본 것 같아요. 꿈의 재 등 많은 사랑 부탁요. 네, 감사합니다. 가수 엄보라님. 강제 있을 때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온다리가 조금 경과가 많이 안 좋아요. 네. 제 온다리도 많은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온다리가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거든요. 영상 보시고 지금 제 위에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온다리 오늘 슬퍼져요. 온다리가 오늘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 제 요런 게 기생충이라는 거예요. 요런 게 보이시죠, 그죠? 무시무시하죠, 그죠? 무시무시하죠, 그죠? 아, 지금 저희 온다리도 많은 사랑 해주세요. 지금 제 위에 있는데 슬퍼져요. 짜증나고 화나고 열받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한 게 이제 온다리 몸속에는 해충, 십이지장충, 촌충, 편충 뭐 온갖 기생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지금 그래도 해충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게 다 있기가 힘들거든요. 예. 어떤 건 덜익은 돼지고기 이런 데서 나오고 뭐 흔하게 이제 우리가 풀밭이나 모래밭에서 있는 충들도 있지만 근데 흔하지 않는 충들까지도 또 그 양도 너무 꽉 차 있어 가지고 아니 온다리 몸에서 나온 벌레하고 같은 종류의 벌레죠. 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다 많아요. 많아요. 예. 많아요. 예. 이제 이건 편충이고요. 이제 개충, 십이지장충 이렇게 많은데 이건 편충이고요. 또 촌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은 종류의 충이죠. 아, 제가 받아놓은 게 없나 보네요. 제가 받아놓은 게 없네요. 받아놓은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잠시만요. 바로 받으면 되니까. 아, 뱅글뱅글뱅글 또 돌아가네요. 받는데 또 너무 오래 걸리네. 잠깐만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이런 충도 있고요. 지금 온다리 몸에는 이런 충도 있고요. 아, 정말 개를 위하면 하든가. 에라이 또 빡치네. 아니, 1분 180위에 심장이 뛰는데, 정말 개를 위하면 하든가. 에라이 또 빡치네. 온다리도 좋아져야 할 건데, 슬프다. 이런 충도 있고요. 또 어떤 충이 있냐면요. 이런 충도 있어요. 촌충. 이런 충도 있고요. 이런 충도 있고요. 지금요. 왔다 갔다 하네. 이런 충도 있고요. 지금 충이 꽉 찼어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보이시죠? 보시죠.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아, 왔다 갔다 내가. 다짐이세요, 카카. 빡칠만 하죠, 근데. 네.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제가 그 첫날, 제가 첫날 그 갔을 때 이야기 했죠, 그죠? 영상을 찍으면서, 실방을 찍으면서 실시간 방송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강아지 때는 부모가 구충을 하지 않으면 이게 강아지한테 임신 중에 또 옮겨가요, 그게. 그래서 강아지들이 3개월 이전에 구충을 안 하면 85% 이상이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체는, 성견들은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해충약을 먹이기도 하지만 강아지들은 먹이는 주기가 있다. 그리고 부모가 해충약을 잘 먹은 애들은
또 강아지들도 먹이가 편해요, 사실은. 부담을 덜 느끼고 먹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모견이 이제 구충이 제대로 안돼 있다면 이게 임신 중에 태반감염이 되기 때문에요. 임신 중에 태반감염이 돼요. 그러면 강아지가요, 18일, 19일 때 받아요. 이게 변으로 회충이 나와요. 꿈틀거려요, 회충들이. 생후 18일, 19일인데, 이제 눈 뜬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도 보면 회충이 막 빠져나와요. 근데 회충이 몸에 꽉 찼을 거 아니에요. 구충도 안 하고. 근데 이제 두 달이 다 돼가요, 강아지가. 태반감염이 됐던 강아지가 충이나 충이 꽉 찼는데 두 달이 다 돼가요. 태반에서 감염이 됐고, 나와서 엄마 젖을 빨면서 또 감염이 되겠죠. 그 돌아다니면서 흙에서 또 풀에서 또 감염이 될거 아니에요. 걔들이 막 뛰어다니니까. 걔들이 막 뛰어다니니까요. 그 똥을 싸고 하니까 흙바닥에서 1년씩, 4년씩 기생충이 살기도 합니다. 안 죽고. 1년씩, 4년씩 살게 돼요. 흙바닥에서. 그 우리가 그 어린이 놀이터에도요. 지금 모래를 다 걷어냈잖아요. 왜 모래를 걷어냈냐면요. 거기도 원충도 되게 많은 거예요. 지알디아나 콕슈딤도 개회충 당연히 많고요. 개들이 산책하면 똥 싸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 다 걷어낸 거거든요. 근데 개들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곳에는 흙에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반감염 돼서 엄마 젖을 먹어서 또 다른 애들 변 삼고 흙에 돌아다니는 걸또 입에 대고 다니니까 꽉 차버리는 거예요. 두달 되면. 그러면 아, 또 통화 중인가 봄. 저한테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통화 중인지 모르겠고요. 국장님께서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셨어요. 예. 계속 꽉 차버리니까 이제 애들이 빈혈이 오는 거예요. 살이 마르고 먹어도 살이 마르고 빈혈이 오고 그 탈수 증상이 오고 그 위장도 당연히 상하겠죠. 위장은 다 갉아버리니까 점막이 다 떨어지고 상할 거 아니에요. 통화 중 아닌데요. 저한테 카톡으로 동영상을 보내셨어요. 예. 집중, 집중, 집중.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고요.